네, 안녕하세요. 김기중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식물학자가 됐고 또 식물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재직 중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생명의 나무 바오밥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이 바오밥 나무를 보면서 참그 인간과 같이 나무마다 개성이 너무 뚜렷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 다양한 바오밥 나무 종들과 또 바오밥 나무를 만나면서 그게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를 읽으면 거기에 나오는 이 바오밥 나무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은 가장 제가 좋아하는 그런 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하나의 간단한 예로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맨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런 꿈을 실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비행기하고 지금 현재 이 상업적으로 또는 전투에 이용하는 이런 비행기들을 보면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식물의 진화 과정에서의 혁신도 조금 이제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식물들이 조그만 어떤 새로운 뭐랄까 변화의 시도를 했던 것들이 큰 물줄기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번성하는 주요 그 이유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들을 저는 주로 혁신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특히 동물에 비해서 동물들은 뭐랄까 춥고 덥고 이런 여러 가지 뭐랄까 이 환경적인 변화가 있게 되면은 이동하면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지만 식물은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반응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 생태계도 점점 우리나라 남쪽에서 재배했던 수종들이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또 자생하는 여러 식물들도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지 않았던 이런 난대성 수종들이 우리나라 남쪽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또이 남쪽에 생육하는 상록수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 더 멀리 가면은 과거에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면서 식물들은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기후에 따라서 이제 이동하는 이런 현상들이 장기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식물들은 이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네. 많습니다. 우리 이제 생활도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또 여가를 우리가 어떻게 즐기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이제 식물 동호회 또는 식물을 찾아다니는 또는 식물을 주제로 해서 세계 여행을 하고 식물들을 접하고 새로운 지식들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모임도 있고 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공간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식물에 꽃이 피고 뭐랄까 낙엽이 지고 이 단풍이 들고 하는 과정에서 아, 저 식물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때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모야모 웹사이트 같은 데 이렇게 올리면은 바로 이게 식물이 뭔지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런 네트워크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다양한 식물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요즘은 이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식물에 대한 정보 또 식물에 대한 이름 이런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식물의 어떤 매력이라 하면은 일단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추구하면 우리가 알고자 하면은 식물에도 다 우리 인간과 같이 개체들이 있고 하나의 종내에서도 다양한 이런 개체들이 또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나와 내 친구와 성격이 다르고 꽃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내 동생과 내가 다르듯이 식물들도 다 개체 간의 특성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물들을 접하고 이해하고 하는 거는 끊임없는 우리의 탐구 영역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우리의 지적 수준을 만족해 줄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식물도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고 또더 알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게 매력이지 않을까요? 네. 아주 다양한 책들이 있고, 또 이제 일반인이라면은 저는 항상 추천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어떤 식물들이 살고 있을까?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런 곳에 관련된 조금 이제 책들도 보고, 또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를 이제 여행을 할때 여행하기 전에 그 지역에는 어떤 식물이 살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지역의 식물들을 소개하는 이런 책자들을 미리 확인하고 조금 한번 검토하고 그 지역을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은 훨씬 여행도 즐겁고 또 여행 자체가 하나의 그 식물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멀리가 아니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접하면은 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화 계열을 보면은 우리가 진핵세포의 이제 원진핵세포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기에 뭐랄까 이제 세균이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이루어져 있는 세포를 우리는 동물성 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엽록체,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와 같은 이 남세균이 공생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광합성을 할수 있는 식물성 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진화의 순서를 본다면은 동물성 세포가 먼저 만들어지고 식물성 세포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면 초창기의 동물성 세포는 에너지를 어디에서 획득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점이 들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초 초기의 진핵세포가 진화할 때의 지구 환경에는 이 많은 단백질이라든지 핵산이라든지 또는 이 당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에 많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화학 합성에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동물성 세포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을 할수 있는 식물성 세포가 나중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진화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도 원래는 이제 물속에서 육지로 이렇게 이제 진화하기 이전에 이미 조류 세상에서, 그러니까 물속에 살던 이제 조류 세상 때부터
이 암배우자와 소배우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접합을 해서 이렇게 수정체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이제 또 생장을 하고 감수 분열을 하고 또 이런 이제 생식환을 거쳐 왔는데, 따라서 이제 식물이 이러한 조류 조상으로부터 육지로 이동할 때 이미 이 암배우체와 수배우체가 따로 존재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이런 꽃피는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뭐랄까 암컷 생식 기간하고 수컷 생식 기간이 하나의 꽃 내에 있고 또는 하나의 개체 내에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진화의 역사에서 보면은 비교적 뭐랄까 조금 더, 그러니까 나중에 분지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식물도 암수 우리가 이주인 생활이 초창기에는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남세균이 이제 공생을 하면서 식물성 세포로 이제 발전이 됐고, 그때 이제 초창기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이제 1차 내공, 남세균의 1차 내공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세포들이 이제 고색소체류라고 하는 이런 이제 조류들인데요. 이 조류가 원래는 이제 단세포에서 물론 시작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이 세포들이 모여서 군체를 이루는 이런 녹조류의 뭐 볼복스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이 군체들이 조금 더 세포와 세포 간에 물질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다세포성이고, 우리가 이 녹조류 중에서도 바닷가에 가면 파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다세포성이죠. 그러니까 이미 조류 조상에서 다세포성 이런 그 조류들은 이미 분화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포벽도 굉장히 이제 초창기에 이제 식물 세포 진화에서 초창기에 이미 만들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균에서도 일부 이제 세균들의 세포벽에 유사한 이런 그 뭐냐 능력을 가진 세균들이 있고요. 실제 아마 이 진핵세포들이 동물성 세포인 세포막만 가졌던 것들이 이제 세포막에서 세포벽을 만들 수 있는 셀룰로스를 합성하는 그런 능력은 오히려 세균으로부터 이런 능력을 물려받았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들에도 이런 셀룰로스 섬유 물질들을 합성하는 세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최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으로부터 식물 세포의 이제 시원체로 능력을 전수받아서 그걸 이제 세포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거다. 그래서 이 세포벽을 만든 그 하나의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외부와 세포 밖 사이에 물질 교환을 순조롭게 하면서도 또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층, 특히 이제 삼투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저항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수단으로 세포벽이 발전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식물의 진화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약한 40만 종에 해당하는 식물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식물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 아까 많이 질문했던 이런 조류들을 다 포함해서 식물이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육지에 정착한 식물만을 식물이라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견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식물계라고 하면은 육지에 정착한 그 육상식물만, 그러면서 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배가 자라서
이게 이제 포자체로 성숙하는 이런 것만을 우리가 이제 식물이라고 본다면은 그런 식물이 현재 지구상에 약한 40만 종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식물들이 이제 분화 발전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요 혁신들이 이런 그 식물들의 진화에 큰 역할을 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식물의 진화 역사를 뭐랄까 혁신과 적응의 관점에서 이제 재조명해 보는 그런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은 도전과 응전의 관점에서 우리 그 인류 문화 진화를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이제 조명해 보듯이 마찬가지로 시간은 굉장히 긴 거의 6억 년의 시간이지만은 식물들이 이렇게 진화해 온 역사도 우리가 큰 줄기를 따라서 보면은 이런 새로운 끊임없는 혁신하고 끊임없는 적응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인간의 이제 기업 활동도 이렇게 보면은 기업들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혁신을 하고 그게 소비자의 요구에 맞아떨어졌을 때 이걸 우리는 뭐냐 그런 기업은 융성하고 그렇지 않는 모든 기업들은 이제 쇠퇴하듯이 마찬가지로 지구 진화 역사도 시간의 이 잣대는 다르지만은 긴 시간 속에서 그런 끊임없는 혁신과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적응을 이룩한 이런 식물군들은 번성을 했고 그렇지 않는 식물군들은 멸종되거나 또는 퇴화되어 축소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주로 뭐랄까 짚어서 강연을 구성하려고 합니다.